이것을 돌고 돌아 돌아오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돌고 돌고 돌아서 올영 세일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네네. 여러분 지갑 붙들어 매셨죠? 통장 잔고 관리 잘하셨죠? 지르러 갈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또 올영 세일 추천템 영상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 진짜 좋은 제품 정말 정말 많거든요. 꼭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VT 코스메틱의 리들샷 팩. 자, 여러분 제가 정말 리들샷을 지금까지 영상에서 몇 번을 소개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영상들에서도 계속 리들샷에 대한 언급을 했었고 끊임없이 계속 추천하고 있는 템인데 솔직히 이거 올영 완전 베스트셀링 넘버원 제품이잖아요. 지금 올영 세일 추천템 영상에서 또 다시 한번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리들샷이 그래서 뭐냐, 왜 다들 리들샷 난리인 거냐. 리들샷은 모공보다 14배나 얇은 미세한 쉐입의 미네랄 유래 실리카 성분에 시카를 합침시킨 VT 시카 리들이라는 것이 피부를 자극하면서 피부 흡수기를 열어주는 제품이거든요. 얇게 피부에 퍼바른 다음에 꾹꾹 손으로 눌러서 마사지 해주면 요 미세한 VT 시카 리들들이 피부에 이렇게 흡수기를 뚫어줘서 그 다음에 하는 스킨케어가 훨씬 더 피부에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또 시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지친 피부를 진정시키는 기능도 있고요. 세안 후 첫 단계로 바르고 그 위에 기존 스킨케어를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홈케어가 너무 쉽게 간편하게 가능하니까 뭐 이렇게 이것저것 관리하기 불편하고 귀찮으신 분들께 이제 새 학기 새 출발을 앞두고 홈케어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제가 진짜 다른 것보다 가장 리들샷에서 좋아하는 점은 얘를 바르고 나면은 진짜 피부 결이 어마무시하게 부드러워집니다. 결이 정말 맨들맨들해져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은 리드샷 100이고 이게 가장 좀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시작하는 단계로 쓸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면 리드샷 300, 500, 700까지도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조금 더 자극은 있을 수 있지만 확실히 진짜 피부결 관리가 남다르게 됩니다. 이런 품절 대란템 눈에 보이면 꼭 사야 된다라고 소문이 난 인기 폭발 리드샷이 이번 3월 올리브영 세일에서 3월 1일부터 7일까지 10%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월 4일 특별히 올리브영 오늘의 특가 5특 가격으로는 25%나 할인. 그래서 내가 진짜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 하시면 3월 4일 여러분 노려보세요. 그리고 다음은 아 나 진짜 미쳤나? 나 왜 그랬지? 싶을 정도로 이걸 왜 영상에서 한 번도 소개시켜드린 적 없지? 하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었던 내가 이걸 소개 안 했었나? 싶었던 제 진짜 인생 앰플 중에 하나인데요. 앰플앤의 세라마이드 샷 앰플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4통째인가 5통째일 거예요. 이거 대용량도 나오긴 했더라고요. 이 앰플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말 건성인들의 구세주 같은 템이라고 정말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라마이드 샷 앰플이잖아요. 정말 세라마이드 성분이 피부 속에 아주 촘촘촘 먹어 들어가는 정말 극강의 고보습 앰플입니다. 정말 피부 속 안쪽까지 약간 그 꿀광 쫀쫀한 끈적일 정도의 제대로 된 보습감을 주는 앰플은 정말 이 제품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진짜 끈적할 정도로 아예 피부가 이렇게 쫀득쫀득해질 정도로 굉장히 보습감이 강력한 앰플이다 보니까 지성분들한테는 좀 안 맞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워낙 속건조도 심하고 건조감을 많이 느끼는 겨울에는 굉장히 많이 건조한 건성에 좀 가까운 타입이라서 진짜 이 앰플 없으면 진짜 겨울을 나기가 너무 힘들 정도입니다. 얘를 진짜 듬뿍듬뿍 피부에 얹어두고 슬리핑팩 하듯이 자잖아요? 그럼 진짜 다음날 일어나고 나면 피부가 진짜 너무너무 촉촉해져 있어서 진짜 긴급 처방으로 딱입니다. 근데 얘가 좀 가벼운 제형은 아무래도 아니다 보니까 화장 전에 이제 메이크업 전에 바르면 살짝 조금 밀리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저는 약간 나이트 케어 할 때만 쓰긴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약간 세라마이드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피부 장벽이 진짜로 좀 탄탄해지는 느낌? 꾸준히 썼을 때 그런 효과도 좀 느낄 수 있었어가지고 저는 진짜로 극건성인들한테 너무 강력하게 추천하는 그런 앰플입니다. 다음은 제가 또 크림! 정말 제가 좋아하는 크림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리프 더 트루 크림 모이스처라이징 밤. 빌리프 크림, 제가 진짜 이 빌리프 크림을 언제 처음 써봤더라? 진짜 처음 써보고 정말 충격의 도가니 탕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엄마가 그때 빌리프 크림으로 쓰고 계셨어가지고 근데 제가 피부가 건조했는데 그냥 이거 한번 딱 아무 생각 없이 발라봤거든요. 와 그냥 진짜 대박. 다음날 일어났는데 피부가 진짜 너무너무 진짜 그냥 꿀광 물광이 나는 거예요. 건조했었는데 제가 그 정도로 이 빌리프 크림을 정말 오랜 시간 썼었는데 이제 하도 다른 좋은 제품들도 많이 써보고 여러가지 제품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한동안 이 빌리프 크림을 입고 있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저랑 진짜 잘 맞아서 잘 썼었거든요. 이 제품은 더블 보습, 겉과 속을 더블 보습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건조함을 느끼는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속보습 개선 테스트를 하였고요. 이 모이스처라이징 밤을 바른 직후에 보습 개선 8.54%, 그리고 이 밤을 바른 후 48시간이 지났는데도 보습 개선력이 23.7%로 나왔고요. 기존 모이스처라이징 밤보다 2배는 오래가는 아주 촉촉한 보습 지속력을 지닌 제품입니다. 제형 자체가 굉장히 소프트한 뭔가 생
크림 같은 너무 꾸덕하지도 않고 너무 묽지도 않은 그런 크림 제형이거든요. 여기에 또 세라마이드 성분 그리고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펩타이드 성분까지 추가가 되어서 진짜 피부에 밀착되면서 아주 깊은 보습감을 선사해주는 크림입니다. 또 워터 크림인가 요거에서 조금 더 수분 제형이 많이 들어간 그 두 가지 크림 다 써봤었는데 저한테 너무 잘 맞았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정말 믿고 쓰는 제품이고 이번에 또 이런 기획으로 나와요. 블립 에센스하고 화장솜도 이렇게 증정을 해주는 키트로 나오니까 이것도 이번 세일 때 눈여겨서 봐야 하는 제품 중 하나이고요. 또 스킨케어 제품 몇 가지 좀 추가적으로 더 추천을 하고 가자면 얘네 진짜 괜찮거든요. 멜라주 리얼 시카 그리고 리얼 히알루로닉 원데이 키트입니다. 이게 원데이 키트라고 해가지고 마스크팩 느낌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키트인데요. 제가 시카 하나 히알루로닉 하나 있잖아요. 시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민감한 피부, 살짝 좀 달아오른 피부, 좀 뒤집어진 피부 진정해주는 데 좋은 약간 시카 성분이 들어간 키트고 히알루론산 키트는 또 이제 히알루론산 캡슐이 수분을 많이 채워주고 피부를 탱탱하게 가꿔주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진 이제 원데이 키트인데요. 이렇게 안에 열어보면은 히알루론산 캡슐 그리고 수분 앰플이 있어요. 이 수분 앰플을 요 히알루론산 캡슐에 이렇게 똑 따라따라라라라 따라주면은 이렇게 녹거든요. 이렇게 캡슐과 앰플이 섞인 요 제형을 이제 피부에 발라서 해주면 되는 건데요. 요 시카는 마스크팩 하는 느낌 정도에 되게 진정되고 또 보습감도 있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좋고 이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 또 피부 좀 건조하고 푸석푸석하고 수분감 진짜 좀 채워줘야겠다 싶을 때 또 쫙 해주면은 피부 컨디션이 정말 말끔하게 돌아오거든요. 해서 저는 이 두 개를 약간 비상용 진정템으로 약간 구비해놓고 쟁여놓고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 웰라주 스킨케어 라인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이 초록색 시카 라인이랑 블루 컬러 히알루로닉 라인 이거 다 써봤는데 원데이 키트도 정말 걔네들 못지않게 좋아서 혹시 웰라주 잘 쓰고 있었는데 이것도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망설임 없이 시도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도 살짝 컨셉이 비슷해요. 하나는 어성초, 하나는 히알루론산, 하나는 뭔가 진정하는 느낌, 하나는 뭔가 수분감 채워주는 느낌인데 뭐냐면 모델링팩입니다. 원싱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 뭐 일반 여느 모델링팩 사용하시는 거랑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팩볼에 가루를 넣고 물과 비율을 잘 맞춰서 섞어준 다음에 얼굴에 발라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있어주면 되는데요. 피부과 가면은 이런 고무팩, 모델링팩 같은 거 꼭 관리 끝나고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거 집에서 혼자 스스로 하는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모델링팩 하는 거 요즘 굉장히 맛들려가지고 얘는 잘 쓰고 있거든요. 피부에 스킨케어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스킨케어가 피부 안쪽으로 슉슉슉슉 잘 먹어들어갈 수 있게 가두는 맛 같은 걸 형성해주는 개념이라 그래야 되나 모델링팩이? 근데 퀄리티가 정말 괜찮아요. 어성초 모델링팩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압출하고 나서 진정이 필요할 때 해주는 편이고 히알루론산 모델링팩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좀 수분감이 부족한 날, 피부 푸석한 날, 산바람 많이 센 날 그런 날 이제 해주는 편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한 포씩 개별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양 맞추기 좀 어렵거나 불편할 때도 있잖아요. 모델링팩 쓸 때 그런 불편함이 좀 없어서 그냥 바로 떴다 바로 쓸 수 있고 여행 갈 때 챙겨가도 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점도 있는 괜찮은 제품. 다음에 살짝 이제 좀 메이크업 쪽으로 넘어가서 더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파운데이션 밤 듀얼 브러쉬 기획 세트. 진짜 사용감이 굉장히 좀 있는 편이죠. 굉장히 열심히 썼습니다. 제가 한참 전부터 계속 사용해왔던 제품인데 더샘의 컨실러 라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일명 올인원 파운데이션이라 그래서 2023년 올리브영 1등 컨실러인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에다가 파운데이션을 더해서 탄생한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파운데이션 밤인데요. 피치와 그린 컬러의 컨실러 그리고 밑에 이렇게 파운데이션이거든요. 해서 톤 보정이랑 잡티 커버를 요거 하나로 다 한 번에 해결을 해버릴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초록색 컬러로는 이제 붉은 피부 붉은 잡티를 많이 보정해주고 톤 보정을 하는 데 사용을 하고 요 핑크 컬러로는 다크서클 거무튀튀하고 푸르딩딩한 다크서클을 커버해주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파운데이션 밤을 촘촘촘 얹어주면 정말 무결점 피부가 완성이 됩니다. 얘가 진짜 커버력이 좋아요. 그다음 요 기획 세트에 요런 브러쉬도 같이 증정이 되거든요. 요 브러쉬가 진짜 물건입니다. 컨실러를 바르는 사이드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사이드 이렇게 양쪽 사이드가 다 있는데요. 트리플 파운데이션 밤을 바르는 전용으로 맞춤 제작된 브러쉬라서 진짜 최상의 피부를 연출하는 데에는 이 브러쉬가 살짝 필수입니다. 진짜 너무 결 표현이 매끄럽게 브러쉬 자국 안 남게 촘촘하게 잘 발리고 얘로 이렇게 커버를 해주잖아요. 진짜 결점 없이 촘촘하게 결 하나하나의 파운데이션이 메꿔지는 느낌. 커버력이 진짜 좋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컨실러이다 보니까 믿고 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용량도 훨씬 커졌고 이 파운데이션도 정말 퀄리티가 괜찮아서 할인할 때 사놓으시면 정말 무결점 피부를 완성할 수 있는 템이라고 자신있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제품 진짜 얘 너무 예쁩니다. 힌스의 트루 디멘션 레이디언스 밤 다운 레이. 얘가 진짜 물광 촉촉 피부 연출해주는
일강의 아이템입니다. 스틱 밤 타입의 글로우 스틱 같은 느낌인데요. 여기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이라이터로 쓸 수 있는 색상도 있고 블러셔로 쓸 수 있는 색상도 있고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색상은 이제 블러셔로 쓸 수 있는 컬러입니다. 파운데이션 밀리지 않게 스틱으로 이렇게 밀지 않고 그냥 가볍게 톡톡톡톡 두드려서 연출해주면 와 진짜 집 나간 광채 찾아주는 제품. 얼굴에 진짜 글로우한 윤광 표현이 너무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고 예뻐서 진짜 피부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꿀템. 그리고 이게 살짝 조금 밤 제형이고 끈적거리는 타입이다 보니까 베이스 밀리지 않냐, 시간 지나면 좀 지저분해지지 않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지속력 나쁘지 않았어요. 진짜 이거 바르면 되게 유분감 도는 것 때문에 파운데이션 좀 많이 벗겨지고 그런 느낌이까나 했는데 정말 아침에 바르고 나서 저녁에 확인해봐도 그렇게 막 많이 지워지지 않고 광도 그대로 연출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진짜 내추럴하고 윤광 있는 피부 표현 하고 싶을 때 정말 짱인 것 같더라고요. 이 컬러 말고 그냥 하이라이터로 쓸 수 있는 컬러로 그냥 자연스럽게 얼굴 광채 넣어주는 것도 고체 하이라이터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 내추럴하고 예쁠 것 같기도 해요. 다른 컬러도 구비할까 생각 중입니다. 너무 예뻐서.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돌아온 3월 올리브 영 세일 추천템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진짜 정말 제가 너무 요즘 잘 쓰는 제품들, 정말 애정하는 제품들 많이 소개해드렸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아주 야무진 소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통장 잔고 내역과 함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소비하세요.